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쌍용차가 4년 만에 내놓은 신차 토레스의 소비자 반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상화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성주원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쌍용차의 신차 토레스에 대한 시장 반응이 긍정적이군요. 네, 쌍용차가 어드벤처러스라는 브랜드 슬로건으로 내놓은 신차 토레스가 이번 주부터 사전 계약에 돌입했는데요. 첫날 계약 대수가 12,000대를 넘었습니다. 이는 쌍용차의 신차 사전 계약 물량 가운데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쌍용차로서는 4년 만에 출시하는 신차인데다가 현재 회사 정상화를 위한 경영권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토레스 흥행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합격점을 받은 셈입니다. 쌍용자동차의 회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소비자들이 쌍용차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가 식지 않았고 또 이 쌍용차에 대한 신뢰도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토레스의 디자인을 보면 전면부는 세로 격자 모양의 그릴과 일체형 범퍼를 적용해 강인하고 와일드한 인상을 풍기고요. 후면부는 스페어 타이어를 형상화해 정통 SUV 스타일을 연출했습니다. 인테리어는 직선형의 운전석 공간에다 버튼을 최소화한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적용했습니다. 요즘 차박 유행에 맞춰서 토레스 역시 대용량 적재 공간을 갖췄는데요. 골프백 4개와 여행용 손가방 4개를 동시에 수납할 수 있는 703리터 규모의 트렁크 공간이 있고요. 2열 좌석을 접으면 1662리터까지 적재가 가능해서 레저 활동을 즐기기에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가격은 트림에 따라 2,690만 원에서 3,040만 원 사이로 경쟁 차종에 비해 저렴한 수준입니다. 쌍용차 측은 토레스가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면서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쌍용차 인수 의향서 접수 마감 결과 쌍방울그룹의 광림 컨소시엄 한 곳만 인수 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인수 예정자로 이미 선정돼 있는 KG 컨소시엄과 다시 맞붙게 됐는데요. 광림 컨소시엄이 오는 24일까지 제시할 인수 조건이 KG 컨소시엄보다 좋을 경우 KG 컨소시엄이 이것을 따라갈지 포기할지 결정하게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 이번 달 안에 최종 인수 예정자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